자, 이제 3단원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단원은 연구윤리 교육 및 예방 확산이라고 되어 있고요. 첫 번째 문항이 현재 연구윤리 교육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해서 연구윤리 교육 현황을 조사하려고 합니다. 조사 기간은 2020년 1년 동안이고요. 그래서 202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우리 대학은 어떤 연구윤리 교육을 했다 이런 걸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역시 대학명 그대로 써주시면 되겠고요. 이 연구윤리 교육 대상을 저희는 이걸 네 단계로 구분을 하려고 합니다. 학부생, 대학원생, 교수 및 연구원, 그 다음에 일반 행정직원 이런 식으로 네 분류를 나누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 2020년 1년 동안에 각각 이 연구윤리 교육을 실행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래서 실행 여부에 대해서 OX로 표시를 해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실행을 만약 했다면, X일 경우는 물론 상관이 없겠습니다만, 실행을 했다, O로 표시가 된다면, 그럼 이 학부생이나 대학원생이나 교수 및 연구원이나 행정직원에 대해서 몇 건을 교육을 했느냐, 이거를 그 숫자를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럼 그 연구윤리 교육을 할때 어떤 형태로 이제 교육을 했느냐. 이 연구윤리 교육을 하는 형태가 이렇게 여러 가지 경우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학부생이나 대학원생이 듣는 이 수업 중에 정규적으로 학점, 그러니까 2학점이나 3학점이나 이런 학점을 부여하는 수업의 형태로 이 연구윤리 교육을 이수하게 하는 형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수업 중에, 그래서 연구윤리라고 하는 이름의 정식 수업은 아니지만 어쨌든 다른 뭔가 수업을 하는 가운데 그 중에 일부 내용으로서 연구윤리 관련 내용이 커리큘럼 안에 들어가는 경우 여기다 표시를 해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온라인 교육, 대학 안에서 이제 어떤 대학 홈페이지에 연결을 해서 거기서 이제 가상으로 교육을 받게 하는 경우가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강당이라든가 넓은 강의실이라든가 이런 곳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워크숍이나 포럼 형태로 이제 연구윤리 수업을 전달하는 방향이 있겠고, 그 다음에 전문가분을 모셔서, 그래서 연구윤리를 전문적으로 강의하시는 분을 초빙을 해서 이제 특강을 듣는 방법. 그 다음에 또이 학부생들이나 대학원생들 같은 경우는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때이 OT를 오리엔테이션이라고 쓴 거는 이제 지금은 다들 이해를 하시겠죠? 그래서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때 학부생 오리엔테이션이든 대학원생 오리엔테이션이든 아니면 또 교수, 신임 교수 오리엔테이션도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 이제 우리 대학에서 이러이러한 연구윤리를 지켜야 된다. 이런 식으로 교육을 하는 경우가 또 있을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외부에 전문적으로 연구윤리를 강의하는 기관 내지는 연구윤리 상태를 점검하는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 외부 전문 기관에서 이 관련 분야의 전문적인 인력들이 파견이 돼서 당신들 대학에는 연구윤리가 지금 잘 되고 있다, 안 되고 있다. 당신들 대학의 연구윤리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이러이러한 부분을 개선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컨설팅이나 멘토링을 받은 경우, 이런 경우는 여기다가 표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